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결혼 언제 했어요? 16년도에 했는데요. 5년 됐네? 이제 5년 다 돼가요. 괜찮아요? 저요? 그냥. 응? 그냥 뭐 다른 거 뭐 궁금해서도 왔겠지만 네. 부부 얘기도 네. 먼저 나오네요. 집에서는. 네. 뭐 배우자 사주를 받은 건 아니지만 네. 일단 본인을 적었을 때 현재 배우자가 보였고요. 네. 근데 네. 뭔가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꾸 두 사람 사이에 벽이 쳐지네. 벽이야. 나중에 조금 네. 그냥 뭐 흘러들었어요. 그냥 저는 나오는 얘기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네. 뭐 택도 아닌 소리하고 그냥 속으로 웃어보면 되고 네. 나중에는 끝까지 사는 게 안 보여요. 끝까지 사는 게 안 보인다고요? 결국은 네. 우리 기주님 갈 길, 대주님 갈 길 네. 가셔야 된다. 두 번째, 네. 내 대주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 기주님은 나가서 일을 하고 사셔야 돼요. 저요? 네. 뭐 육아 때문이든 뭐든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는 여건이 아니고 내가 불리한 상황이면 밖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하고 사셔야지 보니 육체적인 건강도 좋고요. 정신적인 건강도 좋다는 말이에요. 왜? 정신적인 건강이라는 뭐냐. 사주 자체가 직성도 강한 사람에다가 기무살이 있다 보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조상바람 뭐 이런 바람 많이 많이 하죠. 네. 그는 가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많이 타서 집에서 내가 밖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네. 이제 흔히 말하는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금방 말한 것처럼 표현을 써요. 이동의 변화를 준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본인들 이사라든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이동의 변화 그런 거는 없고요. 뭐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냥 답답해서요. 그러니까 그 다 나도 답답하거든요. 네. 그냥 나도 뭐가 답답한 줄 모르겠어요. 뭐가 답답해요? 본인이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답답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식 때문에 답답하면 자식 때문, 일 때문에 답답하면 일 때문. 일 때문에 답답해서. 네. 금전 때문이면 금전 때문에 답답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적인 부분이 어떤 게 답답한 거예요? 그 일하는 데서 제 명의로 해서 이름만 빌려주고 했는데 나중에 해결해 주고 간다 했는데 하나는 해결해 줬는데 하나는 해결을 안 해 줬거든요. 거기 회사에다가 이름을 빌려준 거예요? 개인한테 이름을 빌려준 거예요? 그 개인한테요. 네. 그 이름 한번 써보세요. 그분이요? 네. 그분. 생일까지만 필요 없고 이름이랑 나이라도 네. 좀 말해주세요. 네. 이분하고 어떻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직장에서 만났는데 와. 해결해 줄 것 같은가요? 아니면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소리가 나야 될 것 같은데요? 소리요? 해결을 해달라고 계속 쪼아붙인다든지 그래도 미동하지 않으면 네. 무슨 뭐 법적인 힘이 필요한다든지 소리 없이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을 보니까요. 네. 저는 네. 물론 사람이 천성 자체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운은 좋으나 기운이 자꾸 나쁜 쪽으로 써가요. 쉽게 표현하면 없는 사람 대놓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 입에서 딱 나오는 말은 그냥 사기꾼이라는 말이 조금 나오네요. 사기꾼. 그러니까는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손을 쓰고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거를 입으로 쉽게 풀어먹고 살려고 해요. 사람, 지가 노력 안 하고 사람을 이용을 해서, 입으로서. 정확하게 맞추시네요. 그래서 못 받는다는 소리,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다만 네. 쉽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쉽게요. 쉽게라는 거는 네.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 내가 이거 해줄게 내일 해줄게 해갖고 내일 딱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주님이 계속 쏘아붙이고 쏘아붙이고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더 큰 화를 부르기 전에 네.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사람 올해 하반기 내년에 접어들어서는 네. 형살도 보이거든요. 간제 형살. 누가요? 이분요? 이분. 아... 하고 가중도 편치 않은데 이 사람. 그쪽이에요? 아무튼 해결이 된다고 하잖아. 소리가 났어도 해결 안 되는 거 있거든. 근데 기준이 해결된다 하잖아. 그건 이제 본인이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해야지. 안 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이용을 한다고. 나중에 그거 그러다가 나중에는 본인 진짜 보따리 사갖고 쫓겨나가면 열나고 신랑한테. 맞죠? 네. 마음을 조금 독하게 먹으시고 네. 다른 거 뭐 본인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라든지 가정을 봤을 때는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부간의 그런 문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문제고 네. 지금 당장 이혼수라든지 뭐 이런 나쁜 거는 없어요. 그건 네. 나중에 말을 하는 거고 네. 지금 당장에 집안에 큰 우환이 들어온다든지 본인 애들 사고수라든지 질병수라든지 뭐 건강수 이런 거라든지 뭐 나쁜 거는 없어요. 말 그대로 본인이 이 사람을 엮기 전까지는 제 눈에는 그냥 뭐 왜 왔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점집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고 뭐 진짜 뭐에 쉬인 것처럼 뭘 해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에 비해서는 본인이 왜? 소리가 나서도 이 사람하고 해결이 안 되면 본인한테도 간제 구슬이 따라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이라도 점집으로 오고 그것 때문이라도 제 눈에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해결이 된다 말입니다. 해결이요? 그거는 본인한테 달려가 있다. 저한테 달려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남편 회사는 괜찮은가요? 적어주세요. 네. 조그맣게 적어주세요. 네. 네. 이름. 이 회사는 언제부터 했어요? 이분. 20대부터 한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요. 내년이 좋다고요? 내년 좋아요. 내년 좋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도 사주에 참 한량기가 많네요. 열심히 네. 일을, 한량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술 먹고 희노애락만 즐기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 네. 열심히 일도 한다지만은 나중에 어느 정도의 자리가 잡히고 안정권이 들어가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은, 집, 가정보다는, 네. 밖으로 조금 많이 맴돌 거예요. 밖으로요? 그냥 회사 얘기만 할까? 그래서 나는 이 말을 못 참아요. 네. 그냥 회사 얘기만 하면 되는데 밖으로 조금 많이 맴돌 거다. 그거는 제 말을 이제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때 돼서 아저씨가 뭐 밖으로 맴돈다 하면 또 얼마든지 그것도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연락 주시면 되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이 사람을 이겨 먹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이 사람 하나부터 열까지 있죠. 어, 다 맞춰줘야 돼요. 다 맞춰줘야 된다고요? 네. 이 사람이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어, 기분이 안 좋고 들어오면 본인도 기분이 안 좋게 있어야 돼요. 저도요. 네. 이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어, 화내면 들어주고, 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리액션을 확실히 취해주고, 조금 힘든 사람이네요. 네. 우리 기준님의 사주 기운으로 받쳐주기는 네. 조금 힘든 사람이에요. 아예요. 아무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 사주에 내 업을 가지고 내 산업 영업을 가지고 또 사람도 따라 들어오고 금전도 따라 들어오고 사주팔자에 금전운도 있는 사람이고 다 괜찮아요. 밖에서는 호인이고 다 괜찮아요. 어, 이제 나중에는 어, 다만 어, 집에 있는 가족이 조금 그러니까 본인은 결혼을 했어도 외로울 거예요. 외로워요. 어, 외롭게 돼 있습니다.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누가 와도 외로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나 빨리 정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양해.